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에너지주 강세 등에 힘입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8% 상승한 22,158.18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8% 높은 2,498.3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9% 상승한 6,460.1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반등했지만 시장 예상에는 못 미쳤습니다. 미 상무부는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름폭은 작지만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3% 상승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원유 생산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원유 생산은 한달 전보다 72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인도분은 배럴당 2.2% 상승한 49달러 3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아이폰 10의 출시 지연 등으로 부품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상승세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28% 하락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는 0.16% 올랐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23%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또다시 일제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틀째 이 같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유가가 2% 이상 오른 영향으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보죠. 오늘로 예정돼 있는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확대되면서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0.22% 내린 2,360선에 턱걸이하면서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도 0.15% 내린 6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소차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주들이 투자 심리가 자극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이 어제장 특징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9월 14일 목요일 출증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글로벌 이슈를 분석하고 또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간파해 볼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상속세 폐지와 지방세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경 노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뭐 12일 날 뉴욕타임즈에서 좀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사에서 보면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부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좀 경고를 한 것이고요. 세제 개편안이
백악관하고 공화당이 합의를 거쳐서 이달 말쯤에 지금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상속세 폐지, 주정부세 및 지방세, 그리고 모기지 이자 등을 공제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거론될 것 같고요. 이거 뭐 모두 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거론이 된다면 민주당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좀 이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산층의 부담을 지우고 부자들만 배분이는 세제 그 개편안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죠. 척 슈머가 지방세 공제 확대와 모기지 이자 공제까지 모두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특히 상속세에 대한 어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현재 상속세율이 40% 수준이죠.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뭐 문제는 뭐냐면 549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로 한 62억 정도 되는 그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합산으로 봤을 때 1,100만 달러, 즉 한 120억 정도의 부분의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속세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폐지를 해버린다면 일부의 어떤 슈퍼리치들도 혜택을 봅니다. 그 일부의 슈퍼리치가 5,4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제 개혁안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정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공화당의 60표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모두 동의하겠죠. 동의해야 되고 앞으로 추가로 8표 정도 민주당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오바마 케어 폐기하고 신규 건강보험 개혁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정부로서 상당히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밤에 공화당하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불러서 저녁 만찬에 함께한 이유도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뭐 잘 부탁한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제 개혁안을 통과하려면 어쨌든 간에 민주당 8표가 필요하다는 부분 좀 같이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합의 못한 세제 개혁안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법인세인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35%에서 15%까지 낮추자는 공약을 했었죠. 근데 이제 뭐 20% 중반, 어쩌면 한 25% 정도 지금 합의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티브 문신이 지금 현재 그 인터뷰에 나와서 한 내용은 15% 공약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본인도 한 20%대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약이 사실상 후퇴했다고 지금 현재 후퇴했으면 지금 시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직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세제 개혁안 통과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세제 개편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미국 뉴욕 증시의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뭐 증시는 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단기적으로 받지 않을 것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다 내년에 맞춰지는 부분이거든요. 뭐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 개인저축률 차트입니다. 뭐 미국 개인저축률이 지금 현재 금융위기 이전까지 근접하면서 결국은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소비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워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부자 감세 조치가 중산층과 그 이하의 어떤, 소비에 어떻게 보면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계층에 증세 부담을 안겨주는 현실이 된다면, 문제는 상당히 커질 것이고요. IMF하고 OECD 같은 글로벌 경제기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쿵팔령 금융위기에 그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나라들은 경제도 상당히 성장률이 더뎌졌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계속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경제 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미국 가계의 어떤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2일 날이죠.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실질가계소득 중간값이 5만 9천 달러였습니다. 1999년도 이후에 최고치였는데요. 2년 연속 상승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여기 발표의 핵심은 이런 빈부격차는 오히려 해소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수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평균을 끌어올린 것이지 중산층 이하의 어떤 건전한 소득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 지표에 대한 영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축률 하락 이외에도 오토론과 카드론 연체 등의 어떤 증가가 앞으로 내년에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얘기했는데요. 거기다 지금 현재 이 이슈 세부담 증가까지 온다면 당연히 소비 지표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여기다가 플러스에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시장에 건전한 상승을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특히 8월 달부터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모습이 영국이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은 영국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는 낮아져 있지만 앞으로 계속 높아지고 임금 상승률이 지지부진하다면 소비 지표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은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설상가상 원인들이 많아지면서 절망하는 학자들도 트럼프 정부를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닥터둠이죠. 루비니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의 저자 로고포 교수와 라인하트 교수도 상당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유명해졌던 스티글리츠 교수도요.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했습니다. 특히 로고프 교수의 칼럼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가 설령 3%의 성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시장만 상승하면서 양극화를 극대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주식시장의 상승은 어떤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양극화가 극대화가 된다면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핑크도 같은 경우에도 임금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레포트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국내용 정책은 양극화 심화로 모아지고 있다는 부분 잘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북한 도발로 상당히 높아졌던 트럼프 리스크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증시도 지금 다시 분위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요인들 때문에 다시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럴 만한 그 정치적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년에는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달러 약세를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달러 강세를 유도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게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금속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오르면서 이 부분이 기업 이윤에 상당히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본다면 물가상승률을 2% 이상 올려서 금리 인상을 유도하려 했던 연준의 계획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수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리스크가 11월 데트실링인데요. 데트실링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이는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임덕뿐만 아니라 탄핵 얘기도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제 개혁안이 상당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시장에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하나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위안화 가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 경제 비관론을 내세우면서 중국 위안화 급락에 베팅했던 헤지펀드들이 패배를 인정했다는 소식인데요. 대표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누구이며 또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뭐 제가 유일하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나라가 최근에 중국 하나였거든요. 뭐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유지했었고 저는 위안화가 싸졌을 때 좀 많이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작년 이슈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서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안화 급락 그리고 중국의 신용 위기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경제 비관론자들이 상당히 좀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유포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유명 헤지펀드 운영자들이 이제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는 다시 좀 포지션을 바꾸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리안트 어드바이저스의 마크 하트인데요. 마크 하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서프라임 위기 사태하고 유럽 재정 위기를 정확히 내다보면서 상당히 큰 돈을 벌었던 인물인데요. 지난 7년간 위안화 환율이 5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그러니까 즉 이제 위안화 가치의 하락에 베팅했던 그런 투자자인데요. 올 들어서 위안화 포지션으로 손실을 본 금액만 2억 4천만 달러입니다. 2,713억 달러인데요. 3억 원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견해가 수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는 위안화 강세 쪽으로 베팅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세상은 변했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예측하던 어떤 기준에서 이제는 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을 볼 때 좀 변화된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5대2 자산운용의 크리스퍼 5대2인데요. 중국 당국의 위안화 환율 통제가 상당히 완벽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에 베팅하는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절대 중국 통화당국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무기력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헤이먼 캐피탈 창립자이자 운영자인 칼바스입니다. 뭐 칼바스는 저도 좀 몇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아직도 그 칼바스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40% 정도의 가치 하락이 있을 것이고 중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 로이터하고 인터뷰에서 나온 그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중국 신용위기가 전이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공매도 포지션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안화 숏 포지션에 베팅을 했던 그 가장 최초의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지 소로스 아니겠습니까? 조지 소로스로 인해서 조지 소로스 군단들이 다 같이 중국 위안화를 공격했고 이게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다가 결국 1차로 패배한 게 작년 말 정도에 패배를 인정했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다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많은 손실을 입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로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국 정치 리더십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고 그 정치적 리스크가 앞으로는 금융 문제로 터져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경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조지 소로스가 이번에도 패배한다면 상당히 치명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대표님은 앞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위안화가 약세로 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지금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년 중국 거시 정책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거시 정책을 알려면 중앙 경제공작회의하고 내년 3월에 전인대를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 좀 더 앞에서 볼 수 있는 게 당대의 이후에 인민은행의 어떤 행보를 통해서 대략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좋아지면서 디레버리징 정책하고 선별적 긴축 행보가 다시 이제 재개되는 그런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가 작년 말부터 확장 통화 정책을 지금 대감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선제적 차단을
사단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어떤 발표들도 계속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 이후에는 선별적 긴축의 어떤 재개와 강화 가능성,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약세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들 좀 같이 놓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당국의 위안화 강세가 빨라지는 것들을 좀 간과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위안화 강세가 빨라진다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강세 속도를 컨트롤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자본 유출이 지속될 때 위안보유가 상당히 빠르게 소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 MLF라는 단기 조절 수단을 빼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칼이죠.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준율 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 속도가 만약에 빨라진다면 지준율을 인하해서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어떤 큰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 속도가 빨라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드리자면 중국 당국이 당장 디레버리징하고 선별적 긴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어떤 시장의 우인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행동은 하지 않을 건데 다만 위안화가 빠르게 강세로 가지도 못하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안화 약세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에서 자네들처럼 신화부르죠. 그러니까 뭐 조심스럽게 아주 남모르게 살짝 금리를 천천히 올리면서도 반대로 시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준율을 인하하는 이런 두 가지 정책을 반대되는 두 가지 정책을 같이 쓰면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높다라기보다는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위안화 강세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중국은 트럼프의 눈치를 어떻게 볼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위안화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중국 증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이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죠. 도시바 메모리 인수전에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발 변수가 많아서 도시바 메모리의 새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점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 50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중이고 아마 SK하이닉스 앞으로의 그러면 어떨지 궁금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내용과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자, 국내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의 가능성이 내비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코스피 시장의 종가는 2360포인트로 자 24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시장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이 다시 한번 경기 호조,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뒷받침으로 해서 재차 상승하는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도 연속 이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연중 최고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K하이닉스는 국내 대표하는 반도체 IT 업체의 쌍두마차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국내 종합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SK하이닉스가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도시바 측에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도시바에서 협력 관계를 맡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이죠.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사가 도시바로한테 SK 하이닉스 컨소시엄에 대한 매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걸고 있으면서 좀 오히려 M&A가 어렵지 않나 하는 인식이 대두됐었는데 이제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도시바 메모리가 메모리를 SK 하이닉스 컨소시엄,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개의 회사가 참여하는 협상에 결정이 됐다는.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도시바 이사회를 통해서 이쪽 SK 하이닉스 컨소시엄과 각서를 체결했다 각서 체결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도시바 측에서 이사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다음 주까지는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가 참여한 이 컨소시엄 한미일 연합이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가능성은 없다. 다시 말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회사 측에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도 특히 SK 하이닉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께서도 다음 주에 펼쳐질 결정될 이 인수 여부 그걸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인수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좀 큰 변동폭이 생길 염려는 없습니까, 이사님?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다음 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각서를 체결한 거 가지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방면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체와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가 전일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물론 장중한테 77,4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는 75,700원을 끝났습니다만 계속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여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완전한 상승 기조로 이장의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 성사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변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시바 메모리 인수 자체가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SK 하이닉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가 지수와 또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 등 4가지 파생 상품의 동시 만기일입니다. 전일 시장은 만기일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면서 지수가 장 막판에 약세로 전환이 됐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 선물 동시 팔자세가 지수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맞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오늘 영향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심합니다.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후 외환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특히 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네 마리 마녀가 춤을 춘다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죠. 따라서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에서는 보통 심한 변동성을 보인 경우가 많았고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좀 더 면밀한 관찰과 검토가 필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에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펼쳐지는 이 2017년도 세 번째 9월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아마 그 영향력은 좀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입니다. 왜냐하면 9월 오늘 펼쳐지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매도 물량이 한 2천억 원 내에 불과할 것이다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차익과 비차익 매매 에서 2천억 정도라면 거의 물량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영향은 미비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사항은 외국인들입니다. 역시 이 손 크고 코 크고 키 크고 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시각이 변화를 과연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8월 달에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엄청난 매도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선물 표지심만 본다면 지난 7월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 5만 계약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8월 달에는 대부분 청산하면서 18,000 계약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 기준으로 8월 달에 보면은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줄어들고 있는 이 계약 수 이외에 9월 달에 들어서는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하냐. 특히 오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변화 패턴에 관심을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자, 이 오늘 9월 동시 만기를 전후로 해서 지난 2개월간 선물을 매도한 것에 따른 되돌림 현상, 다시 말해서 매도한 것을 청산하고 환매수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만 나오는 것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달러 인덱스죠.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앞으로 4분기에는 환차익을 기대한 매수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영향은 4분기에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규모는 축소되고 신규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움직이기에는 주목할 시점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내외 정세들 특히 사드 문제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증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일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의견들마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과연 국내 증시가 그동안에 지리한 관망, 횡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오늘과 내일장에서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투자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주가 흐름,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은 면밀한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지난 오늘 이후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 투자 조언 어떻게 주실지 듣겠습니다. 네, 자, 모두에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전일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236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뭔가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또 여기서 조정을 받을 것 같기도 한 진짜 아리송한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려서 이렇게 아리송한 장에서는 주가 급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도 세계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특히 저는 오늘 이 쿼드러 불칭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증시는 조금 더 상방향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전략을 드리죠. 어제 종가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360포인트입니다. 2328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 한 저는 매수 마인드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장이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2390포인트를 돌파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도 왜 조심스러운 상승을 전망하느냐? 이거는 지수로 올라가는 탄력도로 상승 전환된 것이 아니라 기간적으로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도 한 3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30포인트 이상만 꺾이지 않는다면 조정은 매수 마인드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죠. 무엇을 사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장에서 보면 모두가 동반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일부 핵심 IT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개별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발빠른 순환 매이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 선정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종목을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장에서도 이들 종목군들이 주도하지 않을까. 4분기도 이들 종목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라는 건 그 그룹의 대표회사죠. 이들 지주사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에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했고요. 지난 7, 8월 달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대표하는 지주사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말하는 정유사입니다. 이 저는 이 정유주가 주가, 유가가 하락하던 상승하던 간에 상관없이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유주가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미국의 허리케인, 어마, 하비에서 어마가 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줬고요. 전 세계에서 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에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 시장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유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애플 이 아이폰 8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그 이벤트를 출시한 그 제품이 시장에 커다란 호응을 얻지 못하고는 있어요. 왜냐? 첫 번째는 10년 만에 그 출시한 이벤트 작품이 $1,000 넘어선다고 합니다. 너무 고가였고요. 두 번째는 11월 3일 날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출시일이 굉장히 늦어졌죠.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제시했는데 여튼 기대했던 만큼의 투자자들로부터 호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그렇다더라도 이 IT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하나의 테마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국내적으로 본다면 LG전자와 삼성에서 이번에 갤럭시 8을 판매함으로써 이 판매가 호조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품업체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테마가 전기차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그 휘발유, 원유로 움직이는 그 자동차를 점점 줄여나간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도 또 우리나라 전기차 대표적인 것이 LG화학과 삼성 SDI의 모습을 보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그래서 나머지 이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도 계속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까지는 제가 코스피 시장 종목 위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다면 코스닥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서 제가 4분기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영향보다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증시에 미칠 영향이 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그 관심을 갖는다면 이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개별 테마, 중소형 주들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들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포진되고 있다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도 이제 볕이 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에 하나의 또 큰 테마가 제약과 바이오주입니다. 자, 이번 달에 제약과 바이오주들의 신규 상장되는, IPO되는 올해가 올 4,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이 신규 상장되는 그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사들이 또 하나의 테마를 형성시키면서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렇죠.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쿼드러 프리칭대를 전후해서 만약에 시장에 변화가 온다면 이들 종목군들이 다시 주조도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올 텐데요.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참여 지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아침에는 공기가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다소 덥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까지 떨어졌지만 한낮에는 28도까지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제18호 태풍 탈림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29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차 북서진하면서 서귀포 동남동쪽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
서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한낮에 서울과 수원, 대전, 청주가 28도까지 높게 올라 일교차가 큽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반면 한낮에도 울진 24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9도, 전주와 대구 28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고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의 간접 영향으로 토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영남 내륙은 주말 동안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